여러분이 기억하는 추억의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최 PD님께서 갑자기 슬래시 기타를 보더니 슬러시 생각이 난다 그래서 슬러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그 편의점 최초의 히트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슬러시가. 그러니까 88올림픽 88올림픽. 이후에 이제 편의점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에는 이런 슬러시 그런 것들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의점에서 그 컵으로 이제 가격을 매겨가지고 맞아요. 컵 들고 가갖고 그 슬러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 먹었던. 근데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고 그 저는 되게 어릴 때였으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 이럴 때면 저 이제 초등학생 때란 말이에요. 되게 어릴 때가 아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방에는 편의점이 없으니까 맞아요. 문방구 같은 데서 문방구에서. 이제 슬러시 기계만 들여오는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문방구에서 이제 슬러시를 딱지 팔았는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는 거 네, 그거랑 그래서 그쵸. 노란 슬러시, 뭐 파란 뭐 이렇게 색깔별로 막 맞아 이렇게 해갖고 색깔별로 했는데, 그 슬러시가 그 뭔가 찬 거를 급하게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프다라는 뒷골대기 걸빡 처음으로 깨달은 게 맞아 슬러시였어. 맞아 그 전에는 사실 뭐 아이스크림 하드 같은 거 하나 먹어봐 그렇게 먹질 않는데, 맞아 이거는 그거를 대용량으로 막 쭉쭉 들이킬 수 맞아 있으니까 들어가면 아막 이렇게 어 머리 계속 먹지. 아파 이러면서 맞아 그러니까 슬러시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추억의 먹거리는 그 뽑기, 아 뽑기 뽑기 이렇게 뽑는 거랑, 그리고 그 대왕 엿 같은 거 있어요. 아 엄청 맞아 큰 엿. 맞아 그것도 그 이제 두드려가 뽑기에서 이게 두드려가지고 그 두드려 이렇게 하고 깨가지고 그거 맞아 딱 갖다 주면은 막 잉어 엿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만한 거큰거진짜 큰용 거. 잉어 이런 거용 있었죠. 그런 거 맛있게 먹었지. 또뭐 아폴로. 맞아 아폴로. 아폴로랑 반지사탕 아 기억나? 반지사탕 반지사탕 먹으면 이 손가락 찐득찐득해져가지고 사탕 이게 흘러가지고. 정말 초코토하잖아 막 맞죠고 여기 막 맞아요. 너무 야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추억의 먹거리 슬러시 얘기하다가 슬래시 리뷰를 하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오늘은 네 우리 또 추억의 먹거리 슬러시를 얘기했지만 우리 추억의 아티스트 슬래시 그렇죠. 네뭐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한 시대의 아이콘 같은 그런 기타리스트죠. 네, 그럼요. 지금도 보면 여기 슬래시 사인이랑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슬래시의 네, 그 대표적인 이미지죠. 이렇게 스컬리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슬래시 딱써 있고요. 자, 슬래시의 뭐 이런 J45가 이거 한 대만 있는 거는 아닌데 이 컬렉션 중에 하나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노벤버 버스트 색상이고요. 좀 빨간색으로 자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버밀리온 버스트도 따로 있습니다. 자, J45 노벤버 버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 2.05kg, 두께 116mm, 구프레 띠뚜레는 77mm입니다. 자, 이게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형태 가지고 있고요. 시에티카 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측고판입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에 마호가니 라운드 넥이고요. 그로브 로토매틱 헤드머신, 그리고 본넛의 너트 너비는 43.81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16인치 406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에 20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에라빅스 VTC 피거, 트레디셔널 벨리어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대단히 뭐 락킹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전혀. 네, 그냥 아주 팝적이고 무난한 밸런스 좋은 사운드. 락킹은 해볼수록 치기 아주 좋은 사운드. 그죠? 좋아요. 진짜 팝스러운 사운드네요. 팝스러워요. 정말 네. 팝스러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알아? 어? 아나? 이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돈크라이. 이건 건즈로즈 노래. 네. 돈크라이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플레이가 아니어도 사실 너무 팝적이어가지고 사실 45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가볼게요. 딱 깔끔해요 진짜로. 지금 뭐 적어도 앰프 아무거나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린 거죠? 네, 푹 그냥 쳤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미들도 안 내렸어요 지금. 안 내렸어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이름이 붙어갖고 막 엄청 막 세고 막 대단히 네,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슬러시처럼 쭉쭉 들어가는 사운드입니다. 아주 잘 어울리네요. 차분한 마호가니 사운드. 그죠? 오히려 지난 시간에 그 허밍버드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차분하고 맞아요. 얌전한 느낌, 젠틀한 느낌. 지난 시간에는 되게 뭐랄까, 되게 딱 사람이 그냥 되게 그런 느낌이었죠. 엄청 플랫하고, 맞아요. 엄청 플랫하고 조금 그 전반적으로 그 에너지가 넘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이건 그거보다는 약간 나이대가 조금 더 있는, 약간 맞아요, 중후하고 차분한 느낌. 오히려 락 쪽인 성향이랑은 더 거리가 더 있다고. 굳이 락에다가 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네, 슬래시 가 여기에 그냥 상관이 있는 기타리스트일 뿐이지 그렇죠. 사운드 성향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는 네,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팝적인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곡 내가 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알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내가 미안해.
자, 이렇게 슬래시 노벤버 버스트 예전에 버밀리온에 이어서 또 들어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스쿼드가 아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것도 스쿼드로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명호 슈터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슬래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되게 락킹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45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가 되게 팝적이고 되게 그 유저 들에게 친숙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기타인데 슬래시라는 이름이 딱 붙었으니까 이거 좀 락킹하겠구나, 이거 조금 더 막 카랑카랑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범용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분한 슬래시라고 들겠습니다. 차분한 슬래시,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몸 좋은 마호가니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좀 피지컬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얌전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젠틀한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3. 네,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 최근에 보면은 깁슨 마호가니에 조금 후하게 점수 잘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네, 총점 74점. 딱 사운드만 딱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점수는 75점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네, CUD는 13, 15, 15로 다 동일하고요. 사운드만 33, 31. 지금 보면은 명호 씨가 깁슨 마호가니에 저보다 한 1, 2점씩 계속 평균적으로 좀 높게 맞아요. 주시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슬래시 J45 노벤버 버스트 같이 보셨고요. 역시나 70점대 중반에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